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의 방도 50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리 자가 되겠습니다. 속이라는 의미의 리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껍데기의 반대 말이 되는 거죠. 안쪽의 반대말인 속이란 리 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에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단어의 첫 글자로 올 때는 당연히 이 자로 읽힌다는 점 염두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속이라는 의미의 리 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표리, 이건 이제 반대말이죠. 겉과 속,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거죠. 이면도로, 이면지,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쓰는 뇌리죠. 이서하다, 수표,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사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부 자가 되겠습니다. 장부라는 의미의 부 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장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내용을 리스트업 하는, 쭉그 기록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장부 그러면 회계 관련된 서류일 경우가 많죠. 그러나 반드시 회계 관련된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에서 총 1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부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보면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 단어들이죠. 장부, 부기, 치부, 명부, 가계부, 살생부, 등기부, 등기부 등본할 때 등기부, 부의자산, 이러한 말들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소자가 되겠는데요. 채소, 푸성비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채소, 푸성비라는 의미의 소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이 초두밑은 이렇게 네획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획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획수도 하나 늘어나게 되겠죠. 예, 그점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채소, 푸성기라는 의미의 소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보면 채소, 채소밭, 소채류, 뿌리채소, 줄기채소, 잎채소, 화채 이런 말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의 조성 원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Prayer for Ukraine and Israel. Thank you.